알쏭달쏭 엑셀 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숫자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편리하게 입력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출의 합계라고 해가지고 어떤 회사 매출액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력을 하고 있는 표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숫자 부분만 먼저 블록을 합니다. 숫자가 입력될 부분만 블록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숫자 블록한 부분에서만 엔터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가서 또 아래로만 계속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블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엔터 말고 엔터의 반대 부분, 그러니까 엔터는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고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 쉬프트를 왼쪽 그 키보드 보시면 쉬프트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반대로 엔터와 반대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치려면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탭이라고 하는 키를 누르면 왼쪽 키보드 보시면 TAB라고 해가지고 탭 키가 있는데 탭 키를 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력을 하고 탭을 또 누르면 또 오른쪽으로, 즉 지금 상태에서 맨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반대로 가고 싶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또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빈칸이 이제 맨 오른쪽 칸만 남았으니까 탭을 눌러주면 가겠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블록을 지운 상태에서 왼쪽 그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방향키라고 해갖고 화살표만 4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블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셀을 포인터를 아무데나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거는 블록을 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블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방향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을 해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엔터. 반대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는 것은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탭, TAB, 탭을 누르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 이렇게 블록을 설정한 상태, 즉 블록 범위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만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블록을 하지 않고 방향키, 오른쪽 밑에 있는 화살표 방향키 4개를 하게 되면 숫자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표 전체 마구잡이로 막 움직일 수,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 패드로 숫자만 입력해주면 빠르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표를 지금 1, 2, 3월 달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 4, 5, 6월 달 그 다음에 제목과 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3월 달까지니까 3월 달에 되고 맨 밑에 있는 파란 점에다 대고 채우기 핸들 여기다 대고 십자 모양이 돼서 잡아당기면 그냥 4, 5, 6월 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금액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엔터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고 입력.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탭키. 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쉬프트 탭. 예. 그러면 또 하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는 것은 쉬프트 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은 엔터. 이런 식으로 또 엔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1월서부터 6월까지의 너비의 셀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게 해주려면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머리글 C부터 H까지 지정을 해준 다음에 H와 I 사이에다 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문대중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위에 보이지만 너비하고 8.38, 72픽셀인데 이걸 9라고 맞춰주면 10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주고 놓으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샵 표시는 너비가 좁다는 얘기죠. 들어간 숫자에 비해서 너비가 좁으니까 다시 조금 넓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있고 지금 제가 입력한 것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없기 때문에 다 블록을 해준 다음에 위에 표시 형식에서 쉼표를 눌러주면 다 이렇게 쉼표 설정이 됩니다. 쉼표 설정이 되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 2, 3월에만 있기 때문에 다시 블록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1월서부터 6월까지 표에서 제목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1사분기 지출이 합계가 아니고 상반기 그러면 여기서 이 1사분기를 지워주고 상반기를 고쳐야 되는데 그냥 이 수식글에다 대고 상반기라고 쳐주면 됩니다. 상반기 그리고 하면 제목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표가 지금 이런 표인데 표를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넣어주고 싶다 하면은 글꼴에서 이 표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면 모든 테두리가 잡혔고 그 다음에 바깥 테두리를 좀 굵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고 그 다음에 구분 밑에 요 제목 구분선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아래쪽 이중 테두리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주고 싶다 하면 표에다 대고 오른쪽에 가시면 위에 가시면 표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지정해주고 싶다. 클릭. 그 다음에 표 서식이 나오면 확인. 그럼 여기서 이 필터 단추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필터 단추 체크를 지워주고 클릭해서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예, 표에다가 색깔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구분서부터 이 월 표시가 흰색이다 보니까 안 보이면 홈에 가서 글씨 색깔 글씨 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글씨색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바닥 색깔 지정해주고, 바닥 색깔은 파란색으로 지정해주고, 테마 색깔 이렇게 지정해주면. 좀 더 진한 걸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물론 제목 바탕 색깔도 비슷한 색깔로 바꿔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숫자를 빠르게
그 다음에 쉽게 입력하는 법,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동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큐를 나머지 4, 5, 6월 달까지 추가 부분을 더 추가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